아름다운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 바로 은자골이라 불리는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수상한 가족이 산다는데요. 지나가는 이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요상한 소리. 대체 이 집에 누가 사는 걸까요? 제대기 말이잖아. 우주 우주. 우주 백기씩 타는가? 우주 백이라 우주 백기. 베일에 쌓여 있는 이 여자의 정체는? 종교가 그짝에 뭐다 이게? 네,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낯설고 신비한 분위기. 하루에 다섯 번 신에게 기도를 하는 무슬림 아내와 그녀와 결혼한 이 남자가 오늘의 주인공 부부입니다. 아유, 농사일이 뭐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30년 차 농사의 달인 김희식 씨. 아, 이거 시골이라 혼자는 안 돼, 혼자. 이 세상에 쉬운 게 일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그의 아내 줄리아. 이식 씨와 줄리아는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결혼했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번 결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식구가 그 이제 애들 엄마가 저기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한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사별했죠. 맨날 저녁이나 보통 8시, 9시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누가 불 켜주고 뭐 밥 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혼자 맨날 집에 또 들어와서 자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낙이 없지. 제가 옛날에 결혼해봤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사랑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랑도 행복도 다 또 이렇게 남편한테 받았으니까 내 인생에 지금은 이렇게 첫 번째 남자랑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식 씨는 사랑하는 아내 따라 8개월 전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아직은 초보 무슬림이라 모든 게 영 어색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최대 의식이자 낮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는 한 달간의 고행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해 뜨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니 줄리아, 이 시간에 야식이라도 드시나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밥 먹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달 동안은 이거 오는 거라마 됐는데 식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지 마그립 후에 이렇게 밥 먹어요. 그때까지 전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낮에. 네, 물도 안 먹어요. 네. 아.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일출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는데요. 어휴, 줄리아,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습니다. 자, 이젠 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자기야. 기도 합시다. 아니 설마 우리 아저씨까지요? 어떡하나?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깨우시는 겁니까? 오랜만입니다, 이실 씨. 비몽사몽하던 이식 씨, 어느새 무슬림 목장을 하고 나타나셨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거구나. 매일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첫 기도를 함께 드리는 부부입니다. 이제 겨우 8개월 된 초보 무슬림이지만
새벽 예배는 익숙해 보입니다. 아직 기도 시작하는 거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혼자 잘할 수 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이런 거예요? 라마단 하고 이러면 뭐 농장에 일은 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는 기월에 해줘요? 그때 봤으면 그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래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 뭐 쉽게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 그게 라마단아 그럼요 쉽지 않죠. 결국 이번 라마단은 줄리아만 지키기로 한 채 날이 밝았습니다. 자, 애들아, 아침 먹을 시간이다. 줄리아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그래, 줄리아, 아, 왜 물 좀 끼마. 스웨트요, 가구. 자, 가족들은 모두 먹습니다. 배고프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프겠지 뭐 안 고파요. 아니요. 배고프겠지. 배고파도 닮는 게 됐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럼 줄리아는 공복에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두 분 정말 일찌감치 밭에 나오셨네요. 나는 이거 하고 이 사람 여기 올라와 그랬죠. 다 사서 밥 주고 다른 일 해야지. 밭으로 향하는 줄리아의 발걸음이 천근, 만근, 천만근입니다. 속도가 안 나네요. 오늘 하루 종일 괜찮겠어요? 네. 오늘 점심까지만 일하고 오후에 일이 아니 더워서 일이 못해. 그래도 이제 저녁까지 어쨌든 굶고 있어야 되잖아. 아, 네, 그거는 뭐. 참을 수 있어요. 정말로요? 꽁 심었어요. 지난번에 꽁 심었는데 비닐이 안 깔고 심었는데 불이 진짜 엄청 많이 났어. 왜 비닐 안 깔았어요? 그냥 뭐 얼게 다른 사람들도 계속 안 깔고 심었는데 우리도 한번 얼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불이 진짜 이제 불 뽑아야지. 드디어 콩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풀이 봐봐. 얼마나 많은데? 언제 다 봐봐. 여기 콩밭 맞습니까? 잡초 키우는 곳 아닙니까? 아침부터 가기 싫다고.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시렁 되면서도 익숙하게 주섬주섬 일할 준비를 하는 줄리아. 라마단 기간에도 생활은 평소대로 하는 게 원칙. 농사꾼의 아내인 줄리아, 끝없는 농사일 때문에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오리까지 뽑아야지. 이거보다 다 이렇게 로따리 치우고 공수 이거 뭐지 옥수수 심어. 하기 싫다. 이거는 뭐 하루에다 한 홀도 못해요. 바로 그때 이 사람 좀 여기세요. 사슴 농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아내가 있는 콩밭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왜? 뭐 왜 보고 싶어서 왔지? 와 진짜? 똑바로 해 똑바로. 이거 언제 다 뽑을 거라. 아니. 와 자기 이거 버려야진 것 같은데. 버리기 싫어. 농사지는 그렇게 막 버리고 그래. 와 언제 이거 가을이까지 뽑아요? 조금 있으면 풀이 많이 올랐는데. 빨리빨리 해. 자기가 이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나 이 옥수수 신다 조금 남은 거. 그거 심으러 왔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거 빨리빨리 하면 뭐 금방 하지. 어떻게 끝마 여기 하루에도 한 홀도 못 했는데. 아이고 참. 그거 왜 비닐 씻자니까 왜 비닐 안 씻어가지고 그래.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고생해봐야 되지. 아이고, 남편이 아내 속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네요. 공복에 반나절을 일하다 보니 에이, 농사고 뭐고, 줄리아는 파업입니다, 파업. 결국 콩밭은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이러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기야! 왜? 자기야! 왜 벌써 내려와? 저 고추 약... 치. 안 돼, 그 약 뿌려가지고는. 그 일 안 해. 그 일 안 하는 거 왜, 왜 안 해? 다시 가서 해봐요, 한 번. 조금도 못해. 이렇게 봐봐. 저 우리가 지금 아까부터 갔는데 여기까지 돼. 못해. 우리 집에 사람들 스타일이야, 저런가. 힘들어도 해야지. 그거 뭐 힘들다고 안 하고는 그게 농사예요. 똑바로 12시 반까지, 12시까지 해. 뭐 12시까지? 지금부터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자기야. 12시까지 해. 안 되긴 뭐가 안 돼. 야속한 남편은 그대로 가버리고요. 혼자 남은 줄리아. 어쨌든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밥도 못 드시고 땡볕에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식씨,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드셔. 야, 정말 얄밉다. 우리 하나 주세요. 야, 아, 남아달 하나. 저기 또 하나 더 따고 줘. 나는 배고파서 한 개. 저기 뒤에도 있는데, 자기야. 뭐? 금식인 아내를 앞에 두고 남편은 토마토를 아주 야무지게 한 입. 배고파요, 자기야? 어우, 정말 밉다. 나라도 무가야지 뭐 어떻게 그럼 뭐 씨 어떻게 같이 뭐 똑같이 한 하게 되지 뭐 하게 되면 안 돼. 왜 이 지금 방향 배고픈데. 뭐 라마다에 나중에 우주아빠도 참아야지. 잡는 거는 이렇게 배워야지. 저희 사람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는 거지.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오늘따라 티격태격하는 부부. 라마단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는데요. 라마단 뜻은 참 좋지. 자기 반성도 하고 뭐 그 이제 음식 안 먹는 거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취지가 그러니까 뜻은 참 좋은데 본인이 그게 이제 행하기가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땅이 지글지글 끓는 듯한 지독한 더위. 땡볕에서 일하다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줄리아와 이식 씨 집으로 잠시 피신하기로 합니다. 폭염주의보 걸렸네. 오늘 엄청나게 덥다는 소리인데. 선아야, 네. 너 물에 놀러 갈래? 응. 갈래. 아이들은 대찬성. 안 가요? 뭐? 나 안 가요. 에? 왜 안 갈라 그러는데? 해전 못해서? 응? 물에 가면 좋은데 왜 애들 물에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도 가고 있다! 줄리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데요. 거기 지금 사람 많이 있을걸? 뭐 휴가철에 사람 많지. 그거 가면 희잡하지 말고 가야지. 아, 나 안 들어가요. 난 물에 들어가요. 물에 안 들어가도 그렇지. 그래, 산에 가면서 그래 가고 있어봐라. 라마단 기간이라 사람 많은 것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빨리 갔다 와요. 그래. 거기. 엄마. 결국 아이들을 위해 가기로 한 건가요? 나도 가고 있다. 나 말아 된다니까. 잠깐만. 나 들어서 일하는데 물. 재밌어.
거기서 자면 안 되지. 어머나. 아휴, 손길하면 야무지네, 야무져. 귀한 남편 얼굴 벗겨지겠어요, 피부. 네, 뭐 1년치를 다 바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햇볕 차단 완벽. 놀러 가, 재밌죠. 놀러 가, 놀러 가. 이제 동해안도 한번 갈라야 되지. 아유, 힘들어. 이식 씨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줄리아, 또 뭐가 걱정이죠? 지금 11시인데 기도할 때까지 와야지. 아, 거기서 하면 되지. 지난번에 밭에서 다 해놓고 아무데나 하면 되지. 그거 사면 안 돼? 독실한 무슬림인 줄리아. 기도할 시간이 되면 장소 불문하고 깨끗하게 자리 깔고 기도하는 게 원칙인데요. 빨리 와. 라마단 기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됐어, 이거 하면 돼. 아, 이거 여기 좀 이따 이렇게 늦으면 기도는 거기서 이렇게 따라서 이거 따라. 너를. 이식 씨는 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하고 있어. 치킨. 그렇죠, 나들이 치킨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줄리안 어떡하고요? 고기 무슨 고기? 이거 고기지. 대중이 먹다 하면 뭐 그 사람은 아마도 하고 있는 걸 뭐지. 가봐야 먹도 못해. 우리나 애들하고 먹어야지. 기분 좋게 치킨 사들고 온 가족이 첫 나들이를 나섭니다. 출발! 먹을 것을 들게 하면 어떡해요? 다리가 있어요, 어디? 처음 만나는 계곡이 낯선 줄리아. 하지만 가족들이 쉴 자리를 찾으러 출동! 어디? 시원한 명당 자리 잘 잡으셨다. 어허. 무슬림 처음 보세요? 신발 여기 놔두고 가. 역시 여름 피서는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마음 급한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물속에 퐁덩퐁덩 잡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재밌겠다. 그런데 우리 줄리아는 꽁꽁 온몸을 싸매고서 계속 가족들만 보고 있습니다. 이 발 좀 나가봐, 시원해. 저 밑으로 가도 저기 가서. 라마단 때면 안 돼. 라마단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씻으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샤워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줄리아 같이 못 놀아서 아쉽죠? 애들도 처음이니까 잘 놀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핀자. 신나게 놀았으니 먹어야 되는데. 마른 목 축이려고 급하게 들이키다 살에 들린 이식 씨. 라마단 하는 사람 옆에서 이거 먹었으니까 그래서 봐봐. 그렇지. 오빠요, 아내한테 혼만 났잖아요. 여긴 근데 저 위에 올라가서 발 나가면 추워. 어? 너 추워도 안 돼. 이식 씨는 아이들을 위해 같이 나왔지만 먹지도 놀지도 못하는 아내가 영 안쓰러운가 봅니다. 아빠 안 먹어? 자기야 먹어요.
같이 참아주는 남편 덕에 줄리아가 힘이 되겠네요. 식판 가져와. 어김없이 찾아온 기도 시간. 어디서 해? 자기야 여기서 해. 거기 하면 되지 뭐.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줄리아. 나들이를 나왔지만 무슬림으로서의 할 일도 절대 잊지 않는 줄리아입니다. 그렇게 첫 여름 나들이가 끝났습니다. 아니 줄리아, 걸을 수나 있겠어요? 이번에 힘이야? 힘이 없어요. 어떡해요? 힘드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지금 나오면 뭐 좀 힘들다고 봐야지 안 그렇겠어요. 물도 물 먹고 싶고 이제 건강 저거 밥 먹고 한 사람들이 막 그런데. 금식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6월 6시간. 16시간 반.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기 그거 아까 날씨가 더웠을 때 수박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수박 자르고 이렇게 먹어야지. 유난히 뜨거웠던 날씨. 줄리아의 갈증을 깨끗하게 씻어줄 과일이 눈앞에 딱. 하지만 줄리아에겐 아직 그림의 떡.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해가 지고 있어요, 줄리아. 별빛이 내린다. 17시간 만에 마시는 물 한 잔. 우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물 한 잔이 최고죠. 한 잔 더! 이분이 좋아요.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이 상쾌한 기분. 줄리아, 물도 꼭꼭 씹어주세요. 자기 오셨어? 물 왜 끓여? 사슴밥도 다 죽었어? 응. 푸짐하게 차린 식탁. 줄리아가 그토록 고대하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고생 많이 한 줄리아, 팍팍 드세요. 팍팍. 오늘 날씨 더운데 안 더웠어? 다 괜찮았어. 예전에 아까 거기 갈 때 조금 걱정 안 해드려요, 자기야. 괜찮아요. 아니 나무나 그래. 지금씩 이렇게 막 엄청나게 더운데 그래. 저 너 TV 안 보이나? 사람 죽는 거 안 보여? 남편의 걱정처럼 이 더위에 금식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한 달간 살았다니 정말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나저나 이식 씨, 라마단 정말 안 하실 겁니까? 겨울에 그때 하시겠대요? 네,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죠, 아빠는 약속 꼭 지켜요, 우리 남편이. 아 정말이에요, 아버님? 그때 봐서 이제 뭐 그렇게 막 한 달 이렇게 못 하고. 한 일주일. 자기는 잘 할 수 있어요, 여보. 이식 씨, 다음 라마단 때 또 오겠습니다. 꼭이요.